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1부 영적인 삶을 위한 조언의 제7장, 헛된 희망과 교만을 피하는 것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Boast not thyself in thy riches if thou hast them, nor in thy friends if they be powerful, but in God who giveth all things, and in addition to all things desireth to give even himself. Be not lifted up because of thy strength or beauty of body, for with only a slight sickness it will fail and wither away. Be not vain of thy skilfulness or ability, lest thou displease God, from whom cometh every good gift which we have. 여기까지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Boast not thyself in thy riches. Boast는 동사로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yself는 yourself의 고체 형태죠. 그래서 in thy riches. Riches라면 이제 재물이에요. 너의 재물 안에 자신을 자랑하지 말거라. If though 네가 has them 그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란 얘기죠. 자, 에레미야서 9장 23절. 9장 23절 말씀 참고하시고요. Nor in thy friends 그리고 또 너의 친구들 if they be powerful. Powerful은 이제 여기서 형용사로 권세 있는 이란 뜻인데요. 친구들이 권세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 안에 친구를 자랑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But in God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뜻이겠죠. Who 그분은 자 선행사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Gives all things 모든 것을 주시느니라. And in addition to all things, in addition to 하면은 뭐뭇에 더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더해 desire 동사로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give even himself 자신조차도 우리 예수님이죠. 자신조차도 주시려 하시느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 자신조차도 주시려 하신다 이런 얘기죠. Be not lifted up. 자, 들어 올려지지 말거라. 라는 얘기는 자랑하지 마라. 라는 뜻이죠. Because of thy strength and beauty of a body.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나이는 유어의 구어체죠. 자, strength, 힘이에요. 힘 있다고. 또한 beauty of a body. 몸이, beauty는 미죠. 몸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마라. For 왜냐면 with only a slight sickness. slight란 말은 형용사로 약간의 이런 뜻이죠. sickness는 질병이에요. 약간의 질병으로도 it will fail. 여기서 it은 힘과 또 몸의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it will fail. 여기서 내용으로 볼때 망가지다는 뜻이죠. 약간의 질병으로도 그것은 망가지고 wither away 하면은 시들어버리다 이런 뜻이죠. 시들어버리니까 be not vain, vain은 이제 헛된 이런 뜻인데 헛되이 되지 말거라 이런 얘기죠. Of thy skillfulness or ability, skillfulness 어떤 노련함, 너의 노련함, 능숙함, ability 능력으로도 헛되이 되지 말거라. Lest 이 표현은 뭐뭐 할까 봐 이런 뜻이죠. 뭐뭐 할까 하노라 이런 뜻이죠. Thou displease God 했는데 displease는 불쾌하게 하다, 노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을 노하게 할수 있느니라. From whom 그분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comes every good gift which we have. 모든 선한 gift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재능 which we have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재능이 오느니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것, 재물이 됐든 어떤 재능이 됐든 아름다움이 됐든 힘이 됐든 이런 게다 자랑할 게못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